모두 경배.
찾아와리라.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선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주님 나간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나간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나간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나간 그 어린 양, 주님 나간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의 이름 예수. 주님 나간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의 이름 예수. 주님 나간 그 어린 양, 주님 나간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의 이름 예수. 주님 나간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의 이름 예수.
예수 주님만 경배해. 영원하신 주 오직 예수 전능하신 주 이름 높여 승리하신 왕 오직 예수 주 이름만 영원히 찬양해. 영원하신 주 오직 예수 전능하신 주 이름 높여 승리하신 왕 오직 예수 주 이름만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다스리네. 예수 주 다스리네. 그 침대 비길 수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나라 온 땅 위에 열방 주 앞에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예수 주님만 경배해. 영원하신 주 오직 예수 전능하신 주 이름 높여 승리하신 왕 오직 예수 주 이름만 영원히 찬양해. 영원하신 주 오직 예수 전능하신 주 이름 높여 승리하신 왕 오직 예수 주 이름만 영원히 찬양해. 찬양의 함성을 찬양의 함성을 주 이름 앞에 영광 진리로 다스리 주 나라 영원해. 찬양의 함성을 주 이름 앞에 영광 진리로 다스리 주 나라 영원해. 전능하신 주 이름 높여 승리하신 왕 오직 예수 주 이름만 영원히 찬양해. 영원하신 주 오직 예수 전능하신 주 이름 높여 승리하신 왕 오직 예수 주 이름만 영원하신 영원하신 주 오직 예수 전능하신 주 이름 높여 승리하신 왕 오직 예수 주 이름만 영원히 찬양해. 내 삶 내 삶 주의 손 안에 있네. 나의 모든 것들이 주의 사랑 예수 우리 위에 죽으셨네. 성령의 불 내 안에 내시네. 다 함께 찬양해. 누가 뭔데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팔려 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그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온 땅 온 땅 주의 손 안에 있네. 존귀를 드리니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우리를 비추시네.
큰 소리로 외치네. 주의 삶다 주이네. 성령의 물, 성령의 물 내 안에 계시네. 내 안에 계시네. 성령의 물, 성령의 물 내 안에 계시네. 내 안에 계시네. 성령의 물,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그 소리로 외치네. 주네 삶 다스리네. 주네 삶 다스리네. 주네 삶 다스리네. 주네 삶. 주네 삶 다스리네. 주네 삶. 주네 삶 다스리네. 노래하리 주를
네, 여러분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 아쉽죠? 예, 너무나 아쉽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모든 선생님들, 스태프분들, 교육자분들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학생부 수련회는, 중고등부 수련회는 너무너무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참 소중한, 귀한 그런 수련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끝나면 다음 수련회가 또 기다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여러분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가장 좋은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를 보고, 어제 박효진 장로님 말씀 잘 들으셨죠? 그래서 기억하면서 친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멀리 안 갔대. 예. 멀리 안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한 타임에, 여러분 이 한 타임에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귀와 마음을 쫑긋 세우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예, 한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예, 이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목사님 이윤성 목사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통합 사역인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주 강사로 섬기고 계시고 또 일일 순회 치유성의 강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또 인천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세요.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목사님을 뵐 때마다 또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정말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를 보는 것을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사역과 또 섬김을 볼 때마다 아마 예수님이면 저렇게 섬기실 것 같다 그런 마음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갈망하게 만드는 그런 너무나 너무나 귀한 통로이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10대들이여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텐데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쪽에서 환호하는 건 아마 인천지교의 아마 학생들이 같아요. 제가 인천 담당이어서 잘하라고 격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날 첫 시간부터 너무나 좋은 시간 다 보내셨지요? 예. 그래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와 함께 사는 형제님이 꼭 신신당부하셨어요. 마지막 날 학생들도 피곤하고 또 지방으로 가셔야 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오래 할 생각하지 마시라고 굵고 짧게 끝내는 게 좋다고 해서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우리 이번 주제가 Holy for Tomorrow인데요. 우리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우리 옆에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Holy for Tomorrow 이렇게 예 예 예,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우리 뒤에 분들과도 우리 뒤에 분들과도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예. 예,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10대들이여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10대 여러분, 이번 수련의 주제가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라 라는 주제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또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어떤 정의가 생각나십니까? 사람들은 보통 거룩이라고 생각하면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순결한 상태를 거룩이라고 정의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죄 짓지 않은 상태가 거룩이다. 그런데 만일 거룩의 의미가 죄를 짓지 않은 그 상태뿐이라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단어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거룩한 제단, 거룩한 옷, 제단이 죄를 짓지 않고 순결한 상태, 옷이 죄를 짓지 않고 순결한 상태 좀 이해하기 어렵지요. 또 거룩한 땅, 거룩한 언약 이런 단어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룩이란 정의로 이 단어들을 해석하려 하면은 아주 어려워집니다. 거룩한 옷이 도대체 뭐야? 거룩한 땅이라니? 아니 거룩한 기름이라니? 기름도 죄를 짓나? 옷도 죄를 짓나? 좀 설명하기 어려워지지요.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거룩이란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절대 길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거룩하라는 것은 구별하라는 것이다. 먼저 본문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거룩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말씀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에 대해서 자신 있는 분이신지, 하나님은 거룩을 빼면은 남는 것이 없는 분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했어요. 이사야 6장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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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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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고 찬양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자신 있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거룩함은 히브리어로 카도시, 카데시라는 단어예요. 이 카도시는 단어는 구별하다, 나누다, 따로 떨어뜨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구별된 것이에요. 거룩함은 따로 떨어뜨린 것이에요. 거룩함은 나누어 놓은 것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별하고 나누어 놓았다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를 가지면은 앞서 말씀드린 거룩한 옷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거룩한 기름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아, 거룩한 땅, 그게 이해가 되게요. 왜 땅이 거룩했을까? 왜 옷이 거룩했을까? 왜 기름이 거룩했을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이에요? 따로 떨어뜨렸다는 것이에요. 구별해 내었다는 것이에요. 분리해 두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거룩함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혼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지요? 예. 뭐 저런 얼굴로 결혼을 했을까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결혼해서 20년 됐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한 것 같아요. 결혼 못할 뻔했어요. 우리 학생들도 10년에서 15년 지나면은 대부분 결혼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설명하실 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거룩함을 결혼에 말씀하셔요. 왜냐하면은 결혼관계는 절대적으로 거룩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99% 거룩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100% 거룩해야지 결혼이 성사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아가서에 있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 말씀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고요, 당신에게는 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당신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혼관계이고 바로 이것이 거룩한 관계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거룩의 의미는 결혼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결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요? 나에게 맞는 사람을 골라야 돼요. 다 남자라고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여자라고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맞는 사람을 선별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맞을까? 이 여자가 나에게 맞을까? 구별하는 것이지요. 수많은 남자와 여자 가운데 나에게 맞는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결혼은 오직 한 사람하고 합니다. 저도 한 사람하고 했어요. 결혼식장에 딱 들어갔는데 수많은 신부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장에 딱 들어갔는데 수많은 신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이 아니지요. 이상한 거예요. 그건 바른 것이 아니에요. 근데 바로 거룩이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거룩은 구별해서 오직 한 사람과 선택한다는 것이지요. 가끔 세상의 소위 인기 스타들이 결혼을 하고서도 여전히 문 남성에게, 문 여성에게 시선을 받고 주목받기를 원하는 스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결혼 생활이 불행해져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헤어지게 되지요.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결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서로를 향해서 유일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분으로 오십니다. 한 분으로 오셔요. 두 명, 세 명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오직 한 분으로 오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직 유일한 존재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구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구별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함은 구별하는 것인데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은요, 더러움을 싫어합니다. 집도 깨끗한 것을 좋아해요. 집이 더러워지면은 어느 순간에 치우기 시작하지요. 왜냐하면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옷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이제 3박 4일 하시다가 이제 내려가시니까 새 옷으로 다 갈아입으셨죠. 더러워진 옷을 입은 채로 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더러워지면은 빨거나 그것을 지웁니다. 왜냐하면 더러움과 깨끗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구별할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거룩인 것이에요. 집이 더러워져도 치울 생각을 하지 않고 옷에 무엇이 묻어도 빨 생각을 하지 않다면은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깨끗함과 거룩, 더러움을 구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집의 문제나 옷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면은 이것은 심각해지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더러움과 깨끗함을 구분할 수 없다면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한지 알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모든 삶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인 레위기를 통해서 쭉 읽어보시면은 계속해서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하고 정결한지를 말씀하십니다. 가르치기 시작해요. 많은 규례들을 말씀하기 시작해요. 즉 구별하는 법을 알려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더러운 짐승인지 무엇이 깨끗한 짐승인지를 구별하는 법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거룩을 지금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통해서 지금 무엇이 거룩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음식이 우리에게 거룩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음식이 너희를 거룩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신 것이에요. 이러이러한 짐승은 더러운 것이다, 이러이러한 짐승은 깨끗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선택하며 거룩하기를 말씀하신 것이죠. 이 구별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을 성경은 소경, 맹인이라고 말씀해요.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맹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마태복음 23장 19절에도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맹인이었어요. 소경이었습니다.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실제 눈이 멀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실제 눈은 다 봅니다. 그런데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거룩한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예물은 보면서, 제단의 재물은 보면서 정말 거룩하게 하는 그 제단을, 그 성전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은 맹인이다, 너희가 소경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거룩한지 구분할 수 없을 때 그들을 예수님은 맹인이라고 불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이지요? 거룩은 구별함에 달린 것이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는다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드린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구분할 줄 모르면은, 분별할 줄 모르면은, 무엇이 진짜 깨끗한 것인지 그것을 나눌 줄 모르면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아무리 성경 열심히 읽어도,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려도 거룩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을 구분할 수 없으면,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없으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그는 거룩할 수 없는 것이에요. 거룩은 분별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거룩은 구분해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내가 구분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거룩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 10시간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지만은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깨끗함과 더러움을 구분하지 않은 채 산다면은 그의 기도 10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생각도 말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거룩은 구분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무거나 생각하고 아무거나 말하고 아무거나 마음에 품고 마음 되는 대로 살면은 절대 거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은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은 구분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무엇이 깨끗한지, 무엇이 더러운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세상적인 뜻인지를 나누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거룩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됨을 위한 사귐으로의 초대입니다. 본문에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의 거룩함은 그래서 관계 용어예요. 관계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을 위한 언어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서 나와 함께 사귀자, 나와 함께 친하게 지내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귐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에게 하나님은 거룩함을 찾으셨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은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들을 레위기에 쭉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레위기에 속죄, 번제, 속건제, 화목제, 무슨 제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읽기 힘든 구절들이에요. 근데 그 많은 구절들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길들을 수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사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길을 말씀해요. 수많은 제사법, 의복, 음식, 규례 등등을 많이 말씀했습니다. 이런 법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은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 공통된 말씀은 바로 거룩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목사일지라도 모태신앙일지라도 아무도 거룩하지 않으면은 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이제 알겠지요.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거룩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 다시 말씀드려서 거룩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를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또 거룩하라고? 또 거룩하란 말이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거룩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지 마라, 어디에 가지 마라, 무엇을 만지지 마라, 무엇을 마시지 마라, 무엇을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그 많은 금지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제하고 싶어서 주시는 초대장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너가 나를 만날 수 있어. 그렇게 살면은 너가 나를 알게 될 거야.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초대장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만에게 주신 초대장인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일치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기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기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끼리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을 위한 당부였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9절에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함이 하나님과 일치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거룩해지기를 기도한 것이지요. 여러분, 너무나 사랑스러운 하나님, 너무나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거룩한 것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이루면은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신부로 삼으시고 나와 연합해서 거룩을 이루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데 필요한 조건은 한 가지 뿐이었어요. 성결해라, 깨끗해라, 거룩해라. 그럼 내가 너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또 우리가 거룩하면은 주님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따르다라는 단어는 열렬히 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자들과 함께 열렬히 추구해야 되는 주제는 화평과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해요. 누가 하나님을 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목사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지 못했는지,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는지,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님, 나는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사역은 할 수 있었지만은 그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일치하기까지, 하나님과 그 사귐에 들어가기까지 거룩을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깊은 회개로 날마다 나아가서 실제 거룩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기 그 원하는 갈망을 가지고 거룩을 생명처럼 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눈을 조심할 것입니다. 나의 입을 조심할 것입니다. 내 귀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조심할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또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탄식이 나왔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장인 이 거룩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해도 되고 거룩해도 안 되고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은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거룩하다는 것은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로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그것이지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나 외에는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라는 것이에요. 결혼과 같은 것이에요. 신랑과 신부는 결혼하는 순간 그 신랑과 신부 외에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한눈 팔지 않습니다.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나 외에 다른 것을 만들지 말라. 한눈 팔지 말라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십계명을 자세히 보시면은 너를 위하여, 또 신명기 5장에 보시면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에 내가 한눈 파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지요. 나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예요. 우상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 우상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도에는 1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지역신이 100만 개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제가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들은 것 같아요. 일본에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은 더 늘으면 늘었지 줄어들지 않았을 거예요. 태국에 가면은 골목 골목마다 작은 나무 상자 같은 걸 해놓고 거기에 촛불을 켜놨습니다. 어떤 신상들을 골목 골목마다 만들어놨어요. 자기가 섬기는 신인 것이에요. 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터줏대감이라는 게 있죠. 택지를 관찰하는 신이에요. 집에 주춧돌에 거하는 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터줏대감을 피해서 이사 다녀요.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사할 때 손이 있네 없네를 따집니다. 손 없는 날에 이사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날을 따져서 이사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손 없는 날? 못 들어보셨지요? 예. 제주도에는 신구간이 있어요. 신구간. 신구간 기간에 제주도 사람들은 이사합니다. 그날에 비가 오든 벼락이 치든 천둥이 치든 눈이 내리든 신구간 기간에 대개 다 이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삿짐 센터가 대목이에요. 왜 신구간에 제주도 사람들 이사할까요? 그 신구간 기간 동안에 한 2주 정도 되는데 그 2주 동안에 제주도에 사는 모든 귀신 잡신들이 한라산에서 회의하는 시간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의 시간을 걔들이 회의하니까 걔네 한눈 팔 동안에 우리 빨리 이사하자. 이 집 저 집으로 이사 다니자. 그래서 그 신구간에 이사한다는 것이에요. 박효진 장로님 간증 들으셨죠? 멀리는 못 갔대. 예. 그 귀신이 회의하는 시간을 피해서 그때 이사 다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우상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신을 선택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요즘 연예인들 가운데 소위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아이돌 그룹은 떼거리로 나오지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다가 프로듀스 X 101인가요? 이게 101이라고 읽어야 되나? 101로 읽어야 되나요? 프로듀스 X101을 저희 자녀 아이와 또 저희 아내랑 같이 봤습니다. 11명인가를 이렇게 뽑더라고요. 뭐 투표에서 뭐 ARS 막 해갖고 10등부터 뽑고 마지막에 엑스맨인가 한 명 또 뽑아서 11명. 엑스맨 아니에요? 예, 하여간 한 마지막에 또 한 뽑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저 아이가 막 사람들 화면에 비춰줄 때 아, 저 사람 될 것 같아. 저 사람 될 것 같아.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아이돌들은 떼거리로 나오지요. 막 10명씩, 11명씩, 12명씩 막 우르르 쏟아져 나와요.
여러 명을 그렇게 선발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다 이유가 있지요. 그게 다 전략이에요. 여러 명을 우르르 내보내는 이유는 팬들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각 연예인들, 각 그 스타들이 그 그룹의 아이돌들이 다 자기 캐릭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캐릭터가 있어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누군 카리스마가 있으면은 누군 좀 귀엽고 누군 좀 모성애를 불러오는 얼굴이고 누구는 좀 이렇게 좀 불쌍해 보이는 얼굴이고 다 틀려요. 캐릭터가 다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팬들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을 좋아해. 나는 좀 불쌍해 보이는 사람을 좋아해. 난 좀 없어 보이는 사람. 난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 난 좀 율동 잘하는 노래 그 율동 잘하는 사람. 난 좀 노래 잘하는 사람. 다 틀려요. 여러분의 입맛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 제작사들이 생각해낸 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10명씩 떼거리로 내보내자. 그러면 팬들을 더 많이 확보하니까. 그래서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나는 카리스마, 나는 노래, 나는 율동, 아니 나는 그냥 인물. 그러면서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팬들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한 사람만 내보내면은 팬들이 줄어들어요. 왜? 좋아하는 층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씩, 11명씩, 12명씩 떼거리로 내보냅니다. 캐릭터도 다 다릅니다. 그게 그들의 전략인 것이에요. 더 많은 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지요. 갈아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같은 아이돌 그룹에서 갈아타게 만드는 거예요. 팬은 떠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선택하면 여전히 그 그룹의 팬인 것이에요. 아이돌, 우상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왜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지요? 왜 이렇게 많은 잡신들, 귀신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신이 많은 것은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에요. 갈아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귀신을 섬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자기의 탐욕은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탐욕을 채워줄 어떤 신, 내 욕심을 채워줄 어떤 신, 그 신을 선택할 뿐이지 자기를 바꾸지 않는 것이 우상은 그런 것이에요. 우상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바꾸라고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바꾸라고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우상은 그런 것이에요. 내 욕심, 내 만족, 내 탐심, 그것을 채워줄 뿐이지 우리를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런 우상은 어때? 이런 우상은 어때? 이런 우상은 어때? 그러면서 계속 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00만 개 그런 우상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자신의 탐욕, 자신의 욕심, 자기의 이기심은 바꿀 생각하지 않고 신을 바꾸어버리는 게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이 아니다. 거룩은 유일한 하나님, 거룩은 한 분뿐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바꾸어야 한다. 너가 바뀌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요, 더 많은 팬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한 신부 한 사람, 자신의 신부가 될 그 유일한 한 사람, 그 사람을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아니면 다른 건 믿지.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팬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 그 신부를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세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스스로는 조금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이. 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나를 선택하려면은 너희가 변해야 된다. 너희가 바뀌어야 된다. 너희가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나를 바꿔야 되는 것이, 그것이 거룩하라는 것이. 여러분, 거룩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바꾸라는 것이, 여러분을 바꾸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나를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나 자신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라는 것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나의 삶, 나의 생각, 나의 사고방식, 나의 언어, 나의 마음, 나의 동기, 나의 인생의 목적을 다 바꿔버리라는 것이,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부의 모습인 것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거룩은 구별하는 것이에요. 지금 구별하지 않고 있으십니까?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지 구별하지 않은 채 다 받아들이시나요?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구별하셔야 돼요. 이제는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거룩은 하나님과 사귐이 초대장이에요. 거룩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런 거룩을 이루면은 여러분의 삶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거룩을 이루면은 우리의 삶에 존귀함과 영광이 따라옵니다. 성경에 존귀하다, 영광, 이것은 동의어예요. 거룩함 뒤에는 무엇이 옵니까? 거룩함 뒤에는 존귀함과 영광이 옵니다. 성경에 거룩하신 분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단어는 영광이에요. 이사야 6장 3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라,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레위기 10장 3절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거룩함 뒤에 존귀함과 영광이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그 사람이 존귀해집니다.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그 사람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룩하다, 거룩에 자신 있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은 그래서 영광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보기 원하면은 필요한 것이 그래서 거룩인 것이에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존귀함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경받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반면에 죄는 어떻게 만듭니까?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란 무엇이에요? 죄란 단순히 나쁜 짓을 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죄는 비천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죄는 초라한 인생이 되게 만들어요. 영광이 떠나면은 비참하고 비루한 인생, 그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 사무엘상 4장 21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이스라엘이 거룩함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지 나에게로 나와오라, 너가 변화되라, 그 말씀을 어기고 거룩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 얼마나 이스라엘이 비참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에 불행하고 비참한 문제는 계속 나오지요. 청소년 문제, 그것도 도를 넘은
그런 아주 끔찍한 문제들이 곳곳에서 나와요. 청소년이 청소년을 살인하고 청소년이 청소년을 학대하고 폭행하고 빼앗고 그런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가정의 문제들이 터지지요. 부모와 자녀 간에 아주 끔찍한 일들이 나와요. 성적인 문제들이 계속 나옵니다. 왜 이런 비참한 일들이,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거룩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거룩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거룩에서 떠나면은 그 인생, 그 사회, 그 나라는 비참해지고 많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깨지면은 사람들을 향한 존귀함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으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들이 다 불행해지고 마는 것이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것이에요. 거룩함 뒤에는 존귀함이 와요. 거룩함 뒤에는 영광이 와요. 죄는 비천함이 옵니다. 여러분, 존귀한 인생이 되길 원하시나요? 존중받고 공경받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길 원하시나요?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외모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학벌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존귀함이 나타나게 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인 것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의 길은 거룩을 쫓는 것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존귀한 나라가 되길 원한다면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을 끈질기게 붙잡는 것이, 그럼 대한민국은 존귀한 나라 됩니다. 거룩한 나라 됩니다.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 이가봇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나라가 되는 것이, 둘째로 우리가 거룩을 이루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헬라어로 깨끗함은 카타이로, 카타리노, 카타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거룩함인 하기오스와 동의어입니다. 카타이로, 깨끗하다. 이 단어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를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깨끗하다가 카타이로라는 단어예요. 거룩함과 동의어예요. 가지를 쳐내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지를 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실수, 과일나무에 쓸모없는 가지를 쳐줍니다.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주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쳐내지 않으면은 잎만 무성해지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가지를 빨리 잘라줘야 돼요. 그럼 영양분이 그 열매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아까워도 가지를 잘라야 돼요. 이 가지 좀 예쁜데? 그래도 쳐내야 되는 것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쓸모없는 가지를 깨끗하게 쳐내는 것, 그것이 카타이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질문 드리겠어요. 가지를 치운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지를 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것이에요. 가지를 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내 삶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 삶에 열매가 빈약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가지를 치지 않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치기를 게을리한 거예요. 입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실속이 없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예배드린다고, 성경 읽는다고 많이 했을 뿐이지 가지치는 일을 안 한 것이, 가지치는 작업을 안 한 것이, 그래서 입만 무성할 뿐이지 진짜 열매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들이 있죠. 학생들 똑같은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와요. 저 친구나 나나 10시간 공부했는데 왜 저 친구랑 나랑 다르지? 왜냐하면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공부하면서 가지치기를 안 한 것이에요. 책은 앞에 있지만은 생각은 벌써 먼 나라 떠나간 거예요.
눈은 책을 보지만은 마음은 벌써 먼 떠나간 것이, 가지치기 작업을 안 하는 것이, 같은 10시간이지만은 열매가 없는 것이, 담임 목사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또 학생의 목사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데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이, 왜 그런 거예요? 가지치기를 안 한 것이에요. 말씀만 들었을 뿐이지 여전히 내 생각, 내 중심, 내 삶, 내 습관대로 여전히 산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가지를 쳐야 된다. 가지를 제거해야 된다. 쓸데없는 가지 잘라내야 된다.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다. 그래야 변화될 수 있다. 가지치지 않으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다 헛수고다.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고 똑같더나, 시간만 흘렀을 뿐이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더나, 가지치는 작업을 안 한 것이. 매년 수련회를 합니다. 겨울에도 하고 여름에도 해요. 올 때마다 내가 변한 게 없습니까? 올 때마다 내가 달라진 게 없습니까? 그런 분들은 스스로 돌아보세요. 내가 가지를 잘 쳤나? 내가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거 내가 가지를 치고 있었나? 그걸 안 한 것이. 불필요한 시간과 불필요한 생각과 불필요한 순간, 불필요한 마음들을 쳐내지 않은 것이, 다른 말로 구별하지 않은 것이, 그래서 열매가 없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열매 있는 삶을 위해서 가지를 쳐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말씀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지요. 이것저것을 기웃하는 것이에요.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분별할 수 없으면은 성경은 말씀해요. 한 가지만 하면,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 성경은 그래서 순종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을 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을 때 성경은 말씀하세요.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라.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라. 중고등부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라. 선생님 말씀대로 살아라. 부모님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만 하라는 것이. 내 어설픈 생각 가지고 따르려 하지 말고 순종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가지를 쳐낼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여러분, 가지 치는 것 없이는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선한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괜한 것에 신경 쓰고 시간 버리면은 시간만 흘러갈 뿐이라는 것이지요. 무분별하게 산 것을 우리는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리정돈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쓸데없는 것을 다 정리정돈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리를 정리정돈하셔야 돼요. 끊을 것은 끊어버려야 돼요. 자를 것은 잘려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할 친구는 과감하게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놈의 정이 무언제, 정 때문에 그런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거룩함을 원한다면은 만나서는 안 되는 친구들 끊어야 되는 것이, 보아서는 안 되는 건 끊어야 되는 것이, 들어서는 안 되는 건 끊어야 되는 것이, 가지치기라고 내 삶을 정리하면은 그때 열매 맺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아무거나 듣지 말고, 아무거나 가지 말고, 아무거나 보지 말고, 아무 책이나 읽지 말고, 아무 동영상이나 보지 말라는 것이지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해서 가지를 쳐내라는 것이.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진 않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열매있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가지를 잘라내야 돼요. 쳐내야 돼요. 여러분의 자리를 정리정돈 하셔야 되는 것이, 그러면은 열매 맺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로 인한 인생들, 그런 것들을 다 쳐내는 것이지요. 반면에 사탄이 우리를 더럽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을 던지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진실 안에서 떠나서 탈선하기 이유는 무엇입니까? 깨끗함에서 오염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 예수님이 저주한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살라는 것이. 여러분, 혹시 거룩하다가 그 거룩함에 실패하셨나요? 지난 동계 수련회 때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이번 학예 수련회 때 여전히 가지치기를 못하신 채 오셨습니까? 다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첫날에 그 귀한 목사님의 말씀, 둘째 날, 셋째 날에 들었는데 오늘 또 거룩함에 실패한 분이 혹시 계시나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래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해요.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성경은 실수하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우리는 실수하게 돼요. 목사인 저도 많이 실수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많이 실수했을 거예요. 거룩함에 대해 설교하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저의 나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거룩한 분이 될 텐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거룩을 이야기하다니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거룩에 너무나 많이 실수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넘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괴로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실수한 거 생각하지 말고 씻어라. 내 아들 보혈의 피로 씻어라. 그리고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찬양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기 원합니다. 수련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제는 한 2시간 정도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10대들, 저보다 나이 어린 10대들, 제가 10대들 앞에서 어떤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10대들이 제 나이가 되었을 때 저보다 훨씬 거룩해졌을 텐데, 저보다 훨씬 열매 있는 삶을 살고 있을 텐데, 저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변했을 텐데, 제가 10대들 앞에서 어떤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분별하며 사는 삶입니다. 무엇이 깨끗한지 무엇이 더러운지 그냥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자신의 가정의 배경이 어떻든지, 자신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유일한 신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인생,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존귀한 신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실패하였지만은 혹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절대로 막살지 않는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였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혹시 저와 약속 하나 해주시겠습니까? 목사님, 이제는 저의 삶을 구별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아무거나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아무거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아무거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아무거나 말했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내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제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고, 이제 내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고, 내가 구별하며 살 것이고, 내가 선택하며 살 것입니다. 마음대로 듣지 않고 마음대로 말하지 않을 것이고, 목사님, 내가 그거 하나 약속하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목사님, 내가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 약속 하나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언젠가 세월이 흘러서 지나가다가 만났을 때
목사님, 제 삶에 이런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제 삶에 주님이 이런 영광과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삶인데, 저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삶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가치 있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또 혹시 거룩함에 실패했다면, 목사님, 제가 거룩함을 유지하다가 실패했지만은 이번에는 한 달 동안은 내가 이겼습니다. 목사님, 내가 두 달 동안은 이겼어요. 목사님, 내가 세 달 동안 내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목사님, 내가 6개월 동안 이겼습니다. 그런데 실패했네. 목사님, 내가 1년 동안은 내가 거룩을 위해 싸웠습니다. 비 흘리기까지 싸웠습니다. 그런데 실패했네요. 그러나 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일어날 거예요. 이제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날 거예요. 이제 아무도 모르는, 내 부모도 모르는, 내 형제도 모르는 이 습관적인 죄에서 이제 내가 벗어날 거예요. 이제 내가 승리할 거예요. 이제 내가 이길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라. 이것은 십대들이여, 난 너를 깨끗하게 하여 열매 맺게 해주고 싶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라. 이 말씀은 나는 너를 깨끗하게 하여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 너가 어떤 가정이든지, 너가 어떤 형편이든지, 너가 어떤 연약함을 가졌든지 그거 하나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거룩하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어. 나는 너를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어. 나는 너를 누구보다 존귀하게 하게 만들 수 있어.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주신 음성인 것이.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의 음성에 주님 내가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삶을 원합니다 반응하시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간절한 음성에 이 꿈을 주님 내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결단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결단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 맺는 삶의 주인공,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의 주인공 제가 되겠습니다. 그러신 분들 가슴에 손을 대세요. 가슴에 손을 대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길게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길게 기도하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10분간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 내일을 위하여 너희는 거룩하라. 내일을 위하여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 우리 학생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나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싶으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게 열매 맺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내게 열매 맺기를 하기 원하셔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거룩한 삶 살게 하소서. 거룩을 생명처럼 여기게 하소서. 거룩을 자신의 목숨처럼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면은, 거룩하기 시작하면은,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죄를 놓치지 못할 때, 죄에 빠지게 될 때, 어둠을 경험하는 것처럼, 어둠을 맛보는 것처럼, 거룩하게 시작하여 하나님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십대들 거룩하게 하소서. 내가 거룩을 설교할 자격이 없지만, 내가 거룩을 외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거룩에 자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이 말씀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십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나의 신부들아, 나의 신부들아, 나의 유일한 신부들아, 나의 하나뿐인 신부들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나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는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다. 너희도 유일해야 한다. 너의 마음이 나만을 향해야 한다. 너의 마음이 나만을 향해야 한다. 하나님, 당신에게는 나밖에 없고, 나에게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는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삶이 실제가 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소서. 넘어지지만은, 실패하지만은, 또 일어나게 하소서. 누구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누구도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누구도 마음 가는 대로, 누구도 자기 본능대로 살지 않게 하소서. 누구도 막 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열매가 없었던 이유, 내 삶에 열매가 부족했던 이유, 내 삶에 열매가 빈약했던 이유, 하나님 그토록 말씀을 들었어도, 그토록 우리 머물며 기도했어도, 그토록 성경을 읽었어도, 왜 그렇게 하는 만큼 열매가 적었는지, 왜 그렇게 하는 만큼 열매가 빈약했는지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가지를 전해지 않았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내게 유익이 없는, 내가 그것을 붙들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았습니다. 주님 이제 그것을 끊어버리니, 나의 부모도 모르고, 나의 형제들도 모르고, 나의 친구도 모르는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어둠이 그 모든 것들, 이제 내가 끊어버립니다. 이제 내가 잘라버립니다. 내가 내 자리를 정리정돈합니다. 내가 내 주위를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내 삶을 정리하겠습니다. 쓸모없는 가지들, 쓸데없는 가지들 다 잘라내겠습니다. 열매를 위해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교육자님들께서는요 지금 안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안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수 사역자들분들 계시면 함께 안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와야 너희가 산다. 나에게 와야 너희가 산다. 나는 너를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삶에 나타나기 원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복되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절대로 귀찮게 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절대 힘들게 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가치 있게 하고 나는 너를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오. 지금이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소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구하십시오. 주님이 곳에 와 계십니. 주님이 곳에 와 계십니.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살고 싶다고. 하나님 나 새로워지고 싶다고.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제발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하나님 이곳에 부어소서. 하나님 이곳에 부어소서. 우리 십대들 지금의 모습이 나가 아닙니다. 10년이 10년 30년 오는 후에 이들이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다. 이들이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들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 지금 거룩으로 인도하소서. 지금 거룩으로 인도하소서. 아무거나 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대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거나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거나 듣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나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거나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거나 용대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따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을 따를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누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내가 변화될 것이고 너가 변화돼야 된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너가 변화돼야 된다. 주님 우리가 변화되기로 결심합니다.
은혜를 부소서. 은혜를 부소서. 마음을 쏟아내셔야 돼요. 마음을 쏟아내셔야 돼요. 마음으로 단식하세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단식하십시오. 눈물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우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 마음이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내 마음이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다 들어갑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희가 정말로 살기를 원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부담이 아닙니다. 거룩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인 나를 살리시고 나를 정결케 하신 주님, 사랑의 교제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 그 부름에 내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온 영으로 이 시간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해질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변화될 것입니다. 주여, 내가 끝나고 옛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지를 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끊을 것입니다. 모든 중독들을 끊고, 모든 세상죄를 끊고, 하나님과 친밀함의 골방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할 것입니다. 내 삶에는 왜 열매가 없습니까? 그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 들어왔는데 내 삶에는 왜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맺기 원하시는 그 열매 내 삶에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 거룩을 이 시간 나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결함을 부르셨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은혜를 부으셨어서. 하나님 나도 거룩을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을 원합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라. 나의 미래를 위해, 나의 장래를 위해, 나의 부르심을 위해 내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의 초대로 그 사귐으로 이 시간 부르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수준으로 그 영역으로 돌파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옛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변화된 삶, 진짜 열매 맺는 삶, 이제는 살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초청에 이 시간 내 온 영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 없는 자와 같이 열매한 하나님 열매 없는 죽은 나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뿌리부터 말라져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은 나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 나를 가지시게 할 것입니다. 나를 거룩함으로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구별할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나님 죽은 나무가 되지 않게 하소서. 말라버린 나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생명있는 나무 되게 하소서. 열매 맺는 나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붙들고 하나님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구별됨으로 성결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소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로 나오라고 주님의 품으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라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나를 원하셨소. 나를 부르시는 주님께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거룩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결함으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게 하소서. 열매 맺게 하소서. 성성한 열매 맺게 하소서.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이제 다시는 살지 않을 것입니다. 메마른 삶 살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이 풍성하게 될지어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지어다. 하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지어다. 예수님이 보내시는 이 은혜의 초대장을 우리가 받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는 이 은혜의 초대장을 우리의 신비의 깊은 곳에 새깁니다. 주님,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그 가치를, 주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드셨던 그 가치를 갉아먹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가지치게 합니다. 내가 보는 것 때문에 주님의 그 가치가 아버지 우리에게서 떨어지고 내가 듣는 것 때문에 아버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든 가치를 갉아먹고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의 초대 가운데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가치는 그곳에 있지 않다. 사랑하는 딸아, 너의 가치는 그곳에 있지 않다. 주님, 주님의 그 마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거룩은 부담이 아닙니다. 거룩은 오르지 못할 나무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주님, 내가 아버지 진실로 행복하기 위해서 거룩하라고 하시는 이 은혜의 초대 앞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우리가 거룩의 본질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거룩의 길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보는 것을 아버지 절제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귀가 듣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가릴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주님은 의식하는 자는 말할 것입니다. 주님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아버지 주님을 의식함으로 아버지의 그 거룩한
주옵소서. 주님의 눈에 나만 보이는 것처럼 나의 눈에도 오직 예수님 한 번만 보이게 하소서. 주님께 돌이키게 하소서.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주님 나를 깨끗이 씻기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지금 나를 받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부르시면서요, 우리 마음으로 다지고 결단하면서 우리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참아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성전에 가득하도다.
10대들 하나님 진짜 영광스러운 인생, 존귀한 인생,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드러내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 귀한 사람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거룩에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유일한 신부 그 사람이 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유일한 신부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 거룩을 놓치지 않는 분별하며 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